안녕하세요, 판타리얼 동물원입니다. 저번엔 한국의 고릴라들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한국과 세계의 북극곰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북극곰은 현존하는 가장 큰 곰으로, 수컷은 300에서 650kg, 암컷은 150에서 500kg 정도입니다. 곰 중에서 유일하게 육식 위주의 잡식성으로 주식은 바다표범인데 숨구멍을 나왔을 때나 무태 올라왔을 때 사냥하는 걸로 유명하죠. 현재 북극곰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북극 면적의 감소로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며 살기 위해 남쪽으로 내려온 북극곰은 원래 살고 있던 불곰과 충돌하기도 하고 심지어 불곰과의 교작 개체도 나오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북극곰을 기른 곳은 서울대공원 전신인 창경원으로 1955년부터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엔 일반 곰사에서 사육되었고 1962년에 신축된 북극곰사로 갔다가 해양사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라진 마산독수 유원지동물원에도 여러 북극곰이 살았는데 이중 썰매의 어루미는 서울어린이대공원을 갔고 통키는 에버랜드로 갔습니다. 그 밖에 대전 오월드, 우치공원 등 여러 곳에서 전시했으나 점점 북극곰들이 사라지면서 2012년엔 어루미가, 2014년엔 썰매가, 2018년엔 마지막 북극곰인 통키가 폐사하면서 이제 국내에선 살아있는 북극곰을 볼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엔 현재 살아있는 북극곰이었지만 세계적으로 약 300마리의 북극곰들이 동물원과 수족관에 있습니다. 북극곰 사육하는 기관들은 기후 위기로 인해 북극곰 손실을 확인하는 가운데 사육은 종의 생존을 도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합니다. 여우 야생동물 보호단체 원프리는 북극곰 사육수질 산소발을 되짚어 사육시설이 실제로 공중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사육을 위해 쓰는 에어컨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키고 야생 북극곰 생태적 가치를 약화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북극곰 사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난 퀴즈 정답은 5번이었고요. 이번에 퀴즈 대신 북극곰 사육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댓글에 북극곰 사육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환상가의 채널을 찾는 이야기 동물원, 판타리얼 동물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